저희 페이스북 소개를 저희도 잠깐 할게요. 성백한 푸른점 같이 검색하시면서 이제 힐링 프로젝트도 같이 검색하셔서 네,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셔서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또 네,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쵸? 주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? 네, www.facebook.com 하시고요. 뒤에 영어로 어쿠스틱 힐링 치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힐링 프로젝트 아니면은 그 인터넷 검색창에 힐링 프로젝트라고 치시면은 네, 저희 사이트가 네. 트위터도 같이 있죠? 네, 트위터도 있네요. 네. 저희가 둘 다 그 SNS 같은 거 저도 잘 못해가지고요. 장난 아니거든요. 못해요. 시대를 못 따라가요, 둘 다. 그래서 맥북 파신다고 하셨죠? 제가 사실 아, 제 마이크에서 하울링이 되게 많이 뜨는 것 같은데 근데 저 되게 많이 줄여주셔도 돼요. 제 비중이 없기 때문에 네. 사실 제가 큰맘 먹고 맥북을 샀어요. 네. 사용법을 모르겠어요. 네. 윈도우만 쓰다가 네. 운영 한글이 안 들리는 거예요. 한글 파일이 되게 어렵더라고요. 옆에서 슬쩍 봤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차라리 그걸 팔고 뭐 악기를 차라리 하나 조그만 걸 하나 사자. 네. 되게 많거든요. 악기 필요한 게. 그래서 차라리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페이스북에 이 친구 이름이 아림이에요. 김아림. 되게 예쁘죠? 저희 어제 아니거든요. 네. 다 제 이름 보시고 여자인 줄 알고 남자분들께서 네. 네, 페이스북에 아림냥 아림냥 사랑합니다라고 저희 주사님 밑에 댓글 달렸는데 남자분께서 저 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저한테 도대체 하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 친구한테 하는 말인지 궁금해서 댓글 달았어요. 도대체 아림 군인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시죠? 그랬더니 그분 어디로 가셨는지 그 이후에는 좀 행방이 미묘해져서 확인을 할 수 없게 됐고요. 정말 근데 아직도 궁금한 미스터리로 좀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좀 여자 이름 같죠? 네. 그렇다고 네, 성향이 여성적이진 않아요. 네. 좀 그런 거 아닌가요? 곡도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. 가사도 되게 예쁘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저한테 왜 그런 게 나오는지 네. 아까 답을 못한 게 조금 아까 창백한 푸른점 씨가 그 말랑말랑하고 달콤한 곡을 네. 제 피가 그렇게 끓고 있나 봐요. 네. 실제로도 얘기할 때 되게 다정하고 제가 오히려 좀 털털한 성격이라 잘 주기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알게 된 지는 사실 한 6개월 됐나요? 네, 반년밖에 안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아직 살짝 어색한. 네, 아직은 좀 어색해. 한 1년 되면 괜찮아지겠죠. 네.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네, 문제의 그 알콩달콩한 곡입니다. 네, 컬러스라는 곡이고요. 저희가 11월 달에 네, 처음 발매한 싱글에 수록된 곡이고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